저는 지금 부산시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사지 단간지주를 보려고 왔습니다.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나무 숲을 사이로 위쪽에 육교를 넘어서 가면 만덕사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덕사지에는 3층 석탑 등이 있었는데 3층 석탑은 현재 부산박물관으로 옮겨져 세워져 있습니다. 어쨌든 만덕사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역은 전해지는 것이 많지 않지만 공민왕 때 흉해왕의 서자였던 석기를 이곳으로 유폐시켰다는 그런 기록이 고려사와 고려사 전력, 이런 고려시대 관련 기록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의 유적 유물이 상당량 확인이 되어서 고려시대와 관련된 부산지역에 흔치 않은 그런 사찰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당시 상당히 중요하고 이 지역의 어떤 불교신앙의 중심지였을 걸로 보입니다. 이 만덕사지와 관련된 단간지주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만덕사지로 들어가는 입구였을 걸로 추정되는 장소에 있는데요. 지금은 만덕 터널에서 나와서 이렇게 서로 만덕사지를 사이에 두고 왕래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건너서 지금 공장이나 민가들이 조금 위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와 같이 단간지주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은 신당 같은 그런 건물도 있고요. 또 이 단간지주라는 게 원래는 사찰에서 사용한 그런 건조물이었지만 후대에 오면서 풍수지리나 또는 그 지역의 어떤 민간신앙과 스팝이 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민간신앙적인 요소도 다분히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단간지주를 이해할 때 우리가 몇 가지를 고려한 상태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불교 사찰 가람에서 활용하는, 특히 사찰 가람의 입구에 세우는 당을 걸기 위해서 세운 조형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현재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의 지주가 세워져 있는데요. 원래는 하나만 세워져 있었는데 안내판을 보니까 2014년도에 현재와 같이 반대편 지주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모습대로 두 개를 세웠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원래의 모습대로 재현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고 고무적이고 또 단간지주를 이해시키는 데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현재 복원해온 모습이 썩 마음에 들진 않네요. 저도 우리나라 단간지주를 뭐 거의 다 제가 다 봤는데요. 이렇게 할 거면 오히려 복원을 하지 않아 안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뭐 현대화된 그런 치석수법을 적용시켰다는 점에서는 뭐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또 이걸 만든 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좀 애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형이나 형태는 거의 그대로 따라서 했는데 다만 표면에 처리가 너무 현대적인 기법을 활용을 했네요. 오른쪽에 있는 만덕사지 단간지주와 새로운 재현했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네요. 재현한 단간지주 표면 처리인데요. 기계로 마무리를 했는데 너무 소신하게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윗부분은 비교적 원래 고대의 기법대로 잘 했는데 바깥면과 그 다음에 측면은 너무 기계를 해서 마치 곰보처럼 표면 처리를 했네요. 안쪽 면도 보시면 마찬가지죠. 예. 그렇지만 옛날에 세워진 단간지주는 이런 기계 어떤 치석수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단간지주는 하부에 시적 상태로 봐서 가구식 기단이나 별도의 기단부를 마련하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쪽면 꼭대기에 이와 같이 간부를 크게 마련을 했는데요. 아마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가운데 나무로 만든 단간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당을 걸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간지주 상부는 상당히 정교하고
방식적으로 치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 꼭대기 부분인데 이렇게 연꽃 문양처럼 생겼죠. 그래서 두 개의 지주를 맞붙이면 마치 하나의 연꽃처럼 보이도록 한 그런 치석과 장식적인 수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만덕사지 단간지주는 부산의 만덕사지로 들어가는 고려시대 만덕사로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졌을 걸로 보이고요. 이곳이 만덕사의 어떤 시작점, 경계지점, 그리고 사바세계에서 불가의 세계로 들어오는 많은 신도들에게 예불과 함께 불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그런 기능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당시 수도였던 개경에서 상당히 먼 부산 지역에 상당히 우수한 치석 수법과 양식을 보이는 단간지주가 건립되어지면서 당시 만덕사의 동기상, 그리고 이 단간지주가 상당히 우수한 석공에 의해서 건립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만덕사지를 고려시대 만덕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곳에서 작은 계곡이 있는데요. 계곡에 옆에 난 길을 따라서 이곳으로 올라와서 이 단간지주가 있는 곳에서 예불을 올리고 그 다음에 작은 언덕을 넘어서 만덕사로 들어가는, 만덕사 경내로 들어가는 그런 진입 방식을 택했을 걸로 보입니다. 고려시대 사람들의 왕래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단간지주를 보면 좋을 듯합니다.